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뭐 사실 오늘의 가장 큰 이슈는 북미 정상들이 이제 내일 만나는 것을 하루 앞두고 있다 이 부분인 것 같고요. 계속해서 속보로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열차편으로 하노이에 도착을 했다라고 지금 중계가 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봤습니다. 결국에 내일부터 이제 1박 2일간의 회담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번 관전 포인트 그리고 미국과 북한이 서로 얻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주고받을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핵심 관전 포인트는 그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그 대가를 어떻게 공동 성명에 담느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1차 북미 정상회담 때는 구체적인 합의가 없다 보니까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더 구체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보는 근거는 아무래도 1박 2일 동안에 양국 정상이 취소 다섯 번, 최대 일곱 번 정도 만남을 갖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제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뿐만 아니라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 그리고 또 새로운 북미 관계 마련, 그리고 제재 완화와 관련된 부분들을 논의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세 가지로 그려지는데요. 최상의 시나리오는 빅딜을 이루는 경우입니다. 북한이 핵시설을 동결하고 또 완전한 신고, 검증이라는 시간표까지 들고 나온 로드맵을 제시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국은 오랜 적대 관계를 끝내고 모든 제재를 해제할 가능성은 있지만 확률은 5%가 채안 됩니다. 다음은 미들 딜 시나리오인데요. 영변 핵시설 폐쇄뿐만 아니라 핵시설 검증을 위해서 시료 채취까지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이 회담에 나설 경우에는 60기에서 70기에 이르는 핵탄두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폐기 압력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미들 딜도 확률이 20%가 채안 되고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아무래도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스몰 딜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추가 핵실험이라든지 미사일 발사, 동결에 그칠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열차례 유엔 제재 해제는 좀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경제 협력 부분은 어느 정도 양해해 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 3차, 4차 정상회담 때는 지금보다 더 많은 양반에 비춰줄 수 있다는 점에서 대북 경제 제재와 관련된 부분들도 상당 부분 앞으로는 완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관전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추가 관세는 일제 뭐 나오지 않는 것으로 당분간 또 이야기가 된것 같습니다.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그리고 시진핑 국가 주석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감사의 표시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타협점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잡힌 겁니까? 네, 지금 타협점은 무역 불균형 시장뿐만 아니라 위안화 환율과 관련된 안정의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인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중 무역 협상을 마무리 짓는 게 시진핑 국가 주석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안정화될 수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의 많은 무역과 관련된 양보가 있었습니다. 1조 2천억 달러의 그 수입을 6년간에 걸쳐서 해주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콩 1천만 톤을 포함해서 추가로 농산물을 300억 달러 정도를 수입해 주기로 했고요. 반도체도 연간 300억 달러어치를 수입하는 등 품목별로 수치 목표를 제시했던 게 트럼프로 하여금 매우 중요한 안건의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또 하나는 환율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국이 그동안에 강경하게 버텨왔는데요. 이번에는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환율 하락을 유도하지 않겠다는데 구두 합의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지적재산권 보호, 기술 이전 강요 부분에서는 의견 차를 많이 줄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것은 산업보조금 지급, 그리고 국유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 또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한 벌칙 조항입니다. 양측 간의 이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견 차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관급 회담보다는 양국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풀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입니다.
지금 외신 보도를 보니까 양 국가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부분이 산업 보조금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중국의 그 제조 2025와 관련된 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를 미국이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중국 입장에서는 기술 패권 도전의 기회도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막판 기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인공지능, 반도체와 관련된 차세대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불법적인 지급 행태고 WTO 규칙 위반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성장 모멘텀이라고 할수 있는 국가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가 있고요. 또 국가 주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철폐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데요. 미국의 요구에 수용하게 된다면은 그동안에 공산당의 손발이 되어 왔던 국유기업 지배 체제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합의 사항을 잘 지켰는지 감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관세 인상이라는 처벌 조항을 도입하는 것도 중국 내부 법률 시스템에도 위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극구 지금 반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양국 가 간의 정상이 만난다라고 했습니다. 3월 하순에 만난다라고 지금 잠정적으로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난 이후에는 어떠한 좀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한 달간 협상 연장만으로는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관련된 합의사항을 끌어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간에는 무역 합의라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경제 시스템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지만 체제가 다른 국가 간의 무역 합의는 중국에게는 자칫 체제 부정행위라든지 위법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수석 같은 경우에는 중국 2025 제조 강국을 달성하고 그리고 2049년도에는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 국가 주석이 임기제도 철폐시켰고요. 1인 지배체제를 만들었는데 이런 중국 제조 2025를 폐기하면은 바로 위법행위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을 인정한다든지 감시 시스템을 인정을 했을 경우에는 체제 부정행위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상황이 될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구조 개혁과 관련된 합의가 구두가 아닌 문서 형태의 양해각서를 남겼을 경우에는 중국 기업을 보호하는 장치를 모두 뺏기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중국이 받아들였을 경우가 되는데요. 이러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흔들 수 있다는 공격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중국이 위엔화 환율 하락을 유도하지 못하게 환율 안정에 합의는 했지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세부 기준을 정하는 문서로 된 그거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다시 본 협상에서는 상당히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미중 간에는 서로 기대치도 다르고요. 선적한 과제뿐만 아니라 의견 대립이 해소가 되는 게한달 이내는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3월 하순에 정상 간 대화로 이 문제를 풀겠지만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추가 협상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볼 만한 게 중국이 지금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합의 사항을 구속력 있는 문서로 작성된 한마디로 양해각서를 요구하는데 뭐 이유가 또 있겠죠, 여기도. 네,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국이 제시한 대미 무역 흑자 해소 계획, 그러니까 앞으로 6년간에 걸쳐서 미국으로부터 수입 금액을 연평균 한25% 넘게 계속 증가시키겠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 농산물을 연간 240억 달러 정도로 수입해주고 있는데요. 전체 수입 농산물의 한 19%를 차지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300억 달러를 수입한다면 전체 농산물 수출의 40% 이상을 수입하게 되고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중국 농민들에게 직접 타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삼농 정책 그 규반도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현재 1,500달러의 그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에 투자를 해주면서 메모리 반도체 생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무런 그 말도 없이 연산 그 300억 달러 수입을 60억 달러에서 대폭 6배 정도 늘렸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현실과 동떨어진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더욱이 그 미국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중국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데요. 중국이 2001년도에 WTO에 가입하면서 여러 차례 WTO 규칙을 위반시켰고요. 또한 국제해양법 위반뿐만 아니라 중국 제약회사들이 미국의 헤로인보다 더 싸고 10배나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 페타닌을 특별히 대량 공급해주는 문제를 여전히 해소시켜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또 중국군 해커들의 미국 군사기지라든지 민간기업 정보를 훔치는 행위도 여전히 지금도 근절되지 않고 있고요. 이 때문에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된 양해각서를 미국이 요구를 하고 있지만 중국이 이 문제를 호락호락하게 들어줄 수도 없고요. 또 기술 강국을 추구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기술이 탐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그거는 문서 로 하기보다는 구두로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어제 상하이 증시를 보니까 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지금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소식이 타전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정책적인 것들도 나오면서 복합적으로 5.6%나 급등을 했습니다. 바닥을 치고 지금 올라온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회복 국면에 이제 좀 접어든 겁니까? 네, 다양스러운 것은 중국의 GDP 성장률이 1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분기별로 조금씩 개선되는 징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중국 정부가 현재 6% 성장으로 1분기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때문에 중국은 더 이상 성장률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경기 부양책들을 계속 내놓고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동성 있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고요. 또 국무원 같은 경우에는 부처 간의 연대를 강화하는 정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8,500억 위엔 규모의 고속철도 산업 사업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나 가전제품에 대한 소비 자극 정책도 이제 시행에 들어가게 되고요. 또 금융 완화 외에도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기존의 2.6%에서 3%로 늘리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전인돼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시차를 두고서 중국 경제는 경기 부양책 효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반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6.1에서 6.2% 정도 연착륙이 가능하고요. 하반기에는 이보다 조금 올라간 6.3에서 6.4 정도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중국 경제의 그 상저하고 현상이 현재 그 중국 증시의 상승을 이끄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국 경제를 지금 조금은 이제 낙관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조금 더 구체적인 근거가 있나요?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유튜브라든지 서방 언론 보도를 보면은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침몰하기 직전에 대처럼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출장을 가보면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연안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급제동이 걸린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중국에는 650개 도시가 있는데요. 대부분이 중국 중부 지역 서부 지역에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성장률이 빠른 청두나 우한, 충칭 같은 대도시에 가보면 부동산 가격이 여전히 살아있고요. 또 생활비도 저렴하기 때문에 중국 연안 지역에서 이동해온 자동차라든지 유기이엘 그리고 석유화학 각종 전자회사들, 기계회사들이 거대 공장들이 지금 활발하게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 부품 업체들의 생산 시설도 같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연안 지역에서는 농민공이 185만 명이 감소했지만 오히려 서부 지역에서는 378만 명이 증가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한 중국 연안 지역에서는 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고도화가 진행이 되면서 인력 부족 현상이 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해서 도시 지역의 유효 구인 배율 같은 경우에는 1.27로
구직자보다는 그 구인 그 숫자들이 상당히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연안 지역에서 제조업 이탈이 실업 문제로 연결되지를 않고 있고요. 반대로 또 인력 부족난에 좀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고용 안정을 배경으로 가처분 소득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자동차 관련된 일부 소비 품목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호조세를 보이지 않을까 보시는데요. 그중에서도 음식, 여행, 통신 관련 서비스업,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리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거와 관련된 K푸드라든지 K뷰티 그리고 뭐 다양한 산업들이 수혜가 일어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방 쪽에 그러니까 서구의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에 중진국 함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색 코뿔소가 지금 고개를 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좀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중국 경제는 중진국 함정에 지금 빠져드는 것은 맞습니다. 아무래도 작년 기준으로 해서 1인당 명목 소득 같은 경우에는 $9,600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흥국으로부터는 추격을 받게 되고요. 기술 면에서는 선진국의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댐에서 물이 계속 흘러보내서 수위를 조절하는 정책을 써왔는데요. 댐이라는 것은 중국 경제를 말하고요. 계속 물이 흘러가는 것은 재정 정책을 중심으로 투자 정책을 말합니다. 또한 물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경제 성장은 이런 정책에 의해서 조절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그 결과 중국 같은 경우는 과잉 채무 문제라든지 부동산 버블과 같은 좀 회색 코뿔소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초래는 하고 있습니다. 13억의 인구가 또 빠르게 고령화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의 GDP를 빠른 속도로 늘리는 것은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수단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1, 2년은 경기 그 연착륙이 가능하지만 3, 4년 이상을 봤을 경우에는 현재 투자 효율이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재정 지출만으로는 아무래도 그 잠재적인 부실 채권 위험을 더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되돌아봤을 경우에 앞으로 민간 기업의 혁신 능력을 회복시키지 않고서는 2, 3년 뒤에는 진짜 어려움이 닥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중국 증시에 투자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좀 단기적으로 1, 2년 정도로 짧게 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일단은 중국 경제 같은 경우 1, 2년 뒤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짧게 투자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선 바람직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양회가 곧 이제 개최가 됩니다. 경제 성장률 몇 퍼센트로 제시하겠습니까? 네, 중국은 3월 3일 정력 그리고 3월 5일 그 전인대가 개최가 되는데요. 여기서는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성장의 그 성장 방식 전환, 질 높은 성장을 위해서 성장률 목표를 6에서 6.5% 밴드대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고요. 또한 중고속 성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질 높은 성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중국의 그 성장의 축이 격차 해소, 그리고 교육, 의료, 호적 제도와 관련된 개혁에 좀 더 방점을 찍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중국과 관련된 투자 방향도 이전에는 그 투자와 관련된 수혜주에서 앞으로 질 높은 성장과 관련된 수혜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은 아마 이번 전인대에서는 분명히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회까지 앞둔 중국 경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